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성장기업 네. 분석팀에서 나와주셨어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 아마 오늘 한 기업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동희 선임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오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LG 시리콘 네네. 다음에 네. 맞아요. LG 시리콘 그때 나오시고 나서 네. 굉장히 주가도 괜찮았고, 근데 좋았어요. 그거 좀 잠깐 저기 AS를 좀 부탁드리면. 네. 그 투자 공시가 나왔죠? 네. 투자하는 공시가 나왔는데, 그럼 그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그때 레포트를 발간했었는데요. 일단은 회사의 내부 자금과 일부는 차입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아, 그럼 하고, 증자하거나 네, 그러는 건 없나요? 그렇게 진행을 하지 그걸 않을 것또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게 증자는 항상 뭐 다이루션 때문에 리스크긴 한데, 근데 과거에 업황 좋을 때 테슬라 역시도 대규모 증자를 하고 주가가 되게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 증자라는 게 자금 조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돈을 쓰는 거면 충분히 저는 익스큐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 되게 좀 좋은 공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기사 보니까는 테스나에 대해서 여기 그저 한동희 연구원이 제일 말미에 이름 하나 걸은 기사가 있더군요. 아, 그렇네요. 내가 보면서 야, 우리 한동희 연구원이 언론도 많이 타고 아이고, 네. 예, 잘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도 네. 이제 이 이름을 들으면 한동희 연구원님 얼굴이 생각나는 뭐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PSK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떤 회사인지 일단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라고 하면 뭐 고객사의 구분 없이 국내에는 원익 IPS, 테스, 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PSK, APTC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은데요. 전공정 회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은 타 공정 대비 쉽지 않다는 걸 먼저 좀 반증할 수 있겠고, 다 각자 거래선과 아이템들이 다릅니다. 네. 겹치는 아이템을 가지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아,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그래서 각자 국내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뭐, 업사이클 때 삼성 수혜주, 하이닉스 수혜주, 그렇죠. 해외 수혜주, 그중에서도 삼성 디램 수혜주, 네. 낸드 수혜주, 파운드리 수혜주, 다 세분화를 해서 이게 좀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PSK는 글로벌 수혜주입니다. 글로벌? 아, 좀 싹, 전부 다 아울러서? 일단은 다는 아닌데요. 글로벌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1등인 장비가 이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이 회사가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회사가 이 장비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최대한 쉽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 스트립.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저기 그 상식으로 보면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낮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PR이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네. 이 장비는 그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아, 겁니다. 포토 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그 PR. 하고요. 네. 네. 이 이, 감광액 작년에 저기 저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저기 소재? 저그저 시비 걸었던 네, 그 품목 중에 중에 하나네요. 하나입니다. 네.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건 감광액인데 말 그대로 빛에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왜 필요하냐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이제 칩의 회로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릴 때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맨 위에 노광 장비가 빛을 쏴주면요. 그 사이에 있는 회로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 마스크를 통해서 빛이 빠져나가고 이게 웨이퍼에 닿으면서 이제 그 회로 모양이 새겨지게 되는데요. 아. 그 회로 모양대로 빛이 반응해서 새겨지려면 이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감광액을 발라봐야 포토레지스트가 먼저 발려져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의 회로 패턴을 그릴 때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복잡한 회로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 한번 찍고 이런 모양 한번 찍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회로 패턴을 완성하기 때문에 반복 공정별로 계속 하나의 회로를 그릴 때마다 계속 깔아주고 반응시키고 필요 없는 거는 날려주고 다시 새로 깔고. 그래서 이 PR 스트립은 사용하고 난 이제 필요 없어진 포토 레지스트를 날려주는 장비입니다. 다음에 또 반복 공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장비는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나 비메모리나 가리지 않는 범용 다 장비입니다. 들어가는. 왜냐면 회로를 그리는 그러니까 건 우리가 지금 동일하니까요. 그 알고 있는 걸 보면 PCB하고 저기 그 거의 비슷한 원리가
되겠네요. PCB랑 조금 다른데요. 일단 이거는 그냥 웨이퍼 자체에 회로 패턴을 미리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회로대로 이제 물질을 입히고 깎고 하는 그 다음 공정을 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 시행하는 공정입니다. 아예 베어 웨이퍼 상태에서 이제 기초 회로를 그리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조건 있어야 회로를 그리고 다음 회로를 그리기 위해 또 다른 빗작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은 반복 공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DRAM, NAND, Foundry를 가리지 않는 범용적인 공정을, 공정 장비이다라는 점이고요. 이 회사가 이 장비를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등은 그 유명한 램서치 같은 애들이 이제 2등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1등이 된 지가 아주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면이 반도체 업사이클 때는 뭐 업사이드가 좀 더 있을 수가 있고 다운사이클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냥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가는 업체는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 장비를 잘 쓰지 않는 뭐 저기 대만의 TSMC나 네. 이런 데는 좀 들어가기 힘든데요. 그 외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거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아스트립이 글로벌 1위라고 하셨는데 네.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몇 개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드라이 클리닝, 클리닝이라 해가지고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이건 세탁소에서 하는 건데? 네, 비슷한 건데 뭐죠? 그 웨이퍼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그 산화막이 생깁니다. 아, 산화막이 다음 공정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네. 산화막을 없애주는 장비. 아, 아까 날려주고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군요. 네. 근데 이 장비는 이 PR 스트립처럼 뭐 글로벌 1등 하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국내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뭐 매년 다르지만은 전체 매출액에서 이 PR 스트립이 매출액의 한 60%, 6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장비니까 이 PR 스트립이 이 회사에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네. 네. 일단은 이 PR 스트립은 이 회사의 캐시카우인 거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앞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이고요. 네. 거기 이제 그 베벨에치라고 하는 그 웨이퍼 경사면을 깎아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베벨에치? 네. 아직 이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이 회사 설명할 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보다는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을 보시는 게 가장 이 회사를 설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별, 업체별, 그리고 이제 국내 해외별 커버리지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네. 여기 이제 PR 스트립, 드라이 쿨링, 그 뉴아드마스크 스트립, 베벨에치 총 4가지 장비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PR 스트립은 DRAM, NAND, 로직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장비고 국내, 해외 다 하고 있는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장비는 이 하단에 있는 이 베벨에치라는 이 장비입니다. 또 이것도 이게 뭔지를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회로를 그린 다음에 이제 이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화학물질을 도포를 네. 하잖아요. 이 도포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핀 코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빠르게 돌려버리고 위에서 화학물질을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면서 아, 팍 퍼지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핀 코팅인데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웨이퍼 가장자리에 계속 쌓입니다. 화학물질들이. 마치 저희 막 치즈 크 피자에서 치즈 크러스트처럼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아, 고르게 쫙 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그 웨이퍼 마지막에 이제 자르잖아요, 다이를. 네. 근데 이 끝머리로 갈수록 이 엣지 다이들은 이런 파티클의 수율이 많이 민감해져서 칩의 불량이 나기가 쉽습니다. 점점 파티클의 모양은 똑같지만 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단위 면적당 파티클은 큰 거기 때문에 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네. 그 잘라내지 않고 네. 쓸 수 있는 저기 그제 그 상태로 만들어줄 때 이게 필요한 모양이에요. 네, 그 끝머리에 쌓여 있는 그 금속, 비금속 화학 물질들을 클리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 그런 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엣지 클리닝으로 발병했네. 네, 엣지 클리닝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엣지를 베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베벨을 네. 깎아준다라고 해서 베벨에치라는 이름. 아, 처음에 영어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다른 번에 더 먹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이 엣지 클리닝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반도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활성화된 시장은 낸드 시장입니다. 낸드. 아직 디램과 파운드리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고요. 낸드야말로 이게 단수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복 공정이 많고 그거에 대한 화학 물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 낸드가 가장 큰 시장을 이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강조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항상 모든 업체들이 우리들은 어떤 고객사 향으로 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다만 그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지만 언제 채택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이게 2018년에 한 1,700억 정도 시장, 글로벌리 시장이었고 네. 작년에가 한 2,5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시장에 지금 진입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미국의 램리서치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PSK가 이 아이템을 중장기적으로 국산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PR 스트립 제가 올해 추정하고 있는 전체 매출액 2,300억 중에서 한 60% 65%가 PR 스트립입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한 뭐 1,500억 정도가 되겠죠. 이 베베레치 작년 시장이 2,600억이라 말씀드렸고 네.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PSK가 이원화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타겟되는 시장은 PR 스트립만큼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항상 PR 스트립으로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시총은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총 3천억, 4천억은 됐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 베베레치까지 이제 런칭이 된다고 하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기왕에 네. 그 시가총액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PR 스트립이 글로벌 넘버원인데 네. 그거 치고 그 시가총액이 4천억 중반이라고 네. 하는 것은 네. 이해가 가지 않는. 맞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1등인데요. 시골학교 1등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압도적까지는 아니지만은 격차가 있는 1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에서 1등하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반에서 1등은 정말 좀 뭐 아 공부 잘한다 이거일 수 있는데 주식에서의 1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에서의 1등은 그 시장을 선도하고 그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슈퍼주자들과의 격차를 언제 얼마든지 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1등을 주식판에서는 1등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요, 이 PR 스트립이라는 이 공정과 이 장비 시장은 많이 세츄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자 명이 상당히 좀 낮고 이제는 가격과 스루풋, 성능, 속도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경쟁사와의 MS 게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뭘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부족했던 이 많이 안정화가 됐고 각 업체들과의 고착화가 좀 MS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1등이지만 계속 1등을 할 거지만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할 만큼의 그거 여력은 많지는 않았던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보통 글로벌 1등이면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하긴 힘들고 시장 성장만큼 같이 성장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항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에는 뭔가 좀 부족했던 그런 회사였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진짜 네. 글로벌 넘버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영 전략 중에 이제 약탈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술력으로 팍 치고 나가서 그 신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수익을 충분히 뽑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올 때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그 상대를 완전히 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정도의 저기 그 힘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비는 반도체 초입부터 핵심 장비였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나버린 거죠. 그것도 지나버렸죠 이미 지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추가 성장까지는 힘들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베베레치와 저 뉴아드 마스크 스트립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이게 이 회사의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건데 다들 이미 베베레치는 이미 있는 시장에 꽤 시장 규모가 큰 시장에 국산화 트렌드에 맞춰서 이원화가 시작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점진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중장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미 그 베베레치를 쓰고 있는 상태예요. 램리서치. 네, 다 이미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걸로 바로 대체가 되나요? 일단 이온화 작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성능 평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해외 독점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산화 니즈가 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부터 충분히 저는 가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일본하고 수출 여기 그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저기 그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져오게 되면 우리 공정에 저기 그 피팅 시키는 게 저기 그 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 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근데 이거는 그건 소재고요. 소재는 이미 있는 장비에 다시 다른 소재를 쓰기까지 오래 걸리는데요. 장비는 컨셉부터 같이 개발을 하고 진행을 거니까.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벨 패치는 밖으로 나가기는 좀 힘든 건가요? 글로벌 일단 처음에 국내부터 검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 왜냐하면 이게 독점 아이템을 이어난다는 거는 사실상 좀 되게 업체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정화가 돼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를 딴 회사 거 갖다 써가지고 잘못되면 그렇죠.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니즈가 있는 국산화, 니즈가 있는 국내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게 안정화되면 이제 해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율 높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초미생 공정 같은 경우는 수율이 결정적인 저기 그 네, 요인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거기까지. 네. 그 이제 기존에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피아스트립이 이미 성장으로는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요 베벨 엣지나 또 다른 거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였죠?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이런 쪽에서의 성장이 네. 밸류를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 PR 스트립을 베벨 엣지는 이제 국내 시장만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PR 스트립의 성장이 안 되는 부분을 그게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 또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 사실 감이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도 궁금한데. 맞습니다. 근데 좀 아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PR 스트립의 성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더 하기가 약간 좀 애매해지고 그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신규 장비를 논할 때는 당장 이게 내년에 얼마일지를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데모나 이런 콜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게 이제 언제부터 끝나서 언제부터 얘네가 이걸 납품을 하기 시작할지는 고객사가 그 장비 사주기 시작한다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해에 그쪽 분야에 투자를 얼만큼 할지에 대한 캐펙스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나와 있을 시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하고 다만 이런 장비 업체라는 게 국내의 경우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얼만큼 하냐가 제일 중요한 팩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모두가 처한 상황 공통분모이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수와 상수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수는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게 이 업사이클 때 다 같이 좋아지겠죠. 다 좋아지는데 얼만큼 더 좋아질 수 있고 장이 안 좋고 좀 애매할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이쪽을 좋게 보고 계신다면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서 업사이클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 네. 위주로 가자라는 컨셉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은 지금 저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 아무리 용기를 내봐도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얼마 매출을 할지를 그렇죠. 계산하기에는 아직 좀 쉽진 않다. 하긴 지금 뭐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방업체, 저기 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내년도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죠. 왜냐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 한 1년 반 동안 투자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네. 공급 제약을 해놨는데 아직 수요가 빨리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여기는 지금 투자를 얼만큼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업황 올라오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정말 얘기하기 힘들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디램은 신캐펙스보다는 이제 전환 투자, 이제 원지 나노 디램 같이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스페셜티에 대한 전환 투자 위주로 진행이 되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내년에 낸드는 더블 스태킹 베이스의 V7 낸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낸드 쪽은 좀 투자가 있을지 않을까 싶고 이 회사의 아이템이 낸드에서 많이 좀 빛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네. 많기 때문에 더더욱 괜찮아 보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비가 없을 때 PSK는 똑같이 전공정 업체들과 서로 비교할 때 뭐 여기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차피 업사이클 때는 다 같이 갑니다. 주가 네. 이 전공정들은요. 그때 이제 플레이를 하실 때 어떤 게 더 많이 알파를 낼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그런
스킴에서는 PSK가 과거와는 정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은 지금 업황이 좀 애매한 상태에서 뭐 대주주 양도세 같은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질 때 뭔가 사야 되는데 그때 뭘 먼저 손에 댈 수 있을까 해서 관점에서는 전공정에서는 PSK가 과거와 정말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시키고 싶은 거고 모두의 공통분모인 반도체 KPEX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정도가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닝도 올해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가 가장 좋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내년 업황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런저런 신규 장비들을 이런저런 여러 거래선한테 지금 평가를 받다 보니까 데모를 많이 하면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다 비용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 대비 이익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안에 끝나면 내년에 업황 괜찮을 때 이 회사의 실적, 이익 기준 실적은 YY 그로스는 훨씬 더 세 보이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업황은 매출액이 반영을 하지만 이익 구조는 뭐 레버리지도 있겠지만 올해 비용 반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비용이 더 나간다고 하면 성장성은 더 높아질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영문에 나와 있는 저기 그 PER 수준. 네. 우리는 이제 뭐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담당자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영문에 몇 배로 나와 있는지 29.6배 29배요 네. 근데 보통 PER 하면 그게 지금 트레일링 기준인지 포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기 그 자료 올려놓은 사람들이 알겠지. 일단 제가 보기에 이 회사 제가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33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30억 정도 네, 법인세 나오고 하면은 열 한 두 배 정도 되겠네. 근데 지금 그렇게 비싼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장비주는 어닝 안 나올 때 사야 됩니다. 어닝이 안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캐펙스의 바닥이라는 소리거든요. 아. 네. 그때 사서 캐펙스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그 주가 상승분을 향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어닝이 찍히면서 그 상승분을 향유하는 관점의 플레이가 항상 장비주에서는 유용했었고요. 왜냐하면 수주 베이스고 전방 업체들이 업황이 좋아져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주 플레이하실 때 물론 그 어닝의 바닥이 언제였는지는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빠져 있을 때 플레이를 하시는 겁니다.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3-4분기 어닝이 딱히 좋지 않을 거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으니 지금 시점이 좀 사모으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앞으로 투자를 또 늘리는 자체 내에서 그런 계획도 있어요? 장비 회사는 딱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장비를 조립하고 만들 수 있는 그냥 그 공간, 그냥 공간만 있으면 되는 구조라 이렇게 투자를 돈을 많이 쓸 만큼의 그런 이슈는 아마 지금 장비 개발을 하고 여러 고객사의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 인력도 채용하고 그리고 시행착오 다 겪잖아요. 그런저런 비용만 지금 많이 발생을 할 뿐이지 사실 장비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쓸 만큼 그런 이슈가 있는 업은 아닙니다. 그 지금 영웅문화 나와 있는 PER은 트레일링 기준이라고 하네요. 아마 작년 기준일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또 작년도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얘네가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3개월치가 2개월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여기 밑에 저기 이렇게 보면 사실 약간 오해가 있어요. PSK가 홀딩스랑 지금 말씀드린 PSK랑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재무제표가 아마 1년치가 없을 겁니다. 거기 써 있는 숫자는 기계적으로 계산된 숫자니까 그렇겠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PR 스트립이 일단 제일 중요한 캐시카우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비벨 엣지라는 데벨 엣지 요게 대한 기대가 있고 요건 아직은 이제 양산에서 매출은 나오기 전 상황. 네, 아직입니다. 내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PR 스트립은 추가 성장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올해 저기 해외 거래선 비에모리 쪽을 하나 런칭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체로도 점유율 추가 상승을 좀
성공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뭐 빠르게 네.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글로벌 1위 업체로서 네.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아까 그 또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제품 중에 드라이 클리닝이 있었고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네.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서 이것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 마음대로 쓰세요. 저한테 끊을게요. 네. 이게 말 그대로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에요. 스트립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뉴 하드 마스크인데 이제 하드 마스크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드 마스크는 그 희생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생을 하기 위한 레이어입니다. 이게 낸드에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 정확히는 3D 낸드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홀에칭을 하기 위한 플라즈마의 파워가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페어를 계속 쌓아서 이걸 층수를 올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에처라는 게 시각 장비가 플라즈마로 뭐 쉽게 말하면 빵 이렇게 때려줍니다. 수직으로. 그럼 수직으로 이제 홀에칭을 하는데요.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플라즈마가 세져야 돼요. 아,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세지면 세질수록 맨 처음 그 플라즈마를 맞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예쁘게 안 뚫리고 다 무너집니다. 저희가 레이어로 써야 될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만큼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무너지라고 위에다가 희생막을 깔아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생막이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이 희생막도 한 번에 다 까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희생막을 증착시키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동일 캐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점점 그 레이어를 두껍게 하기 위해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의 스루풋은 더 많이 늘어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공간 운영이나 이 펩 운영이 쉽지가 않아집니다. 이 비율을 해결하는 컨셉이 뉴 하드 마스크라는 거예요. 기존 하드 마스크에다가 보론이나 텅스텐 아니면은 뭐 300도씨로 굽는다든지 이런저런 작업을 통해서 두껍지 않지만 경화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뉴 하드 마스크입니다. 아직 이 플랫폼은 안정화된 플랫폼은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하드 마스크의 이 비율을 막기 위해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이제 채택이 되는 초입에 있는 아이템이고요. 문제는 경화를 시키는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쓰고 난 그 하드 마스크는 이제 치워야 되는데 네네. 이게 잘 안 치워집니다. 단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트립하는 장비를 PSK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해외 업체 한 군데향으로 지금 작년부터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애초에 컨셉이 점점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드 마스크가 두꺼워져야 되는 이 비율을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젠가부터는 이 장비는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 한 개 업체는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이 시장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필연적으로 네. 거쳐야 하는 공정이라면 네. 그럼 뭐 네. 다만 그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가봐야 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장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스루풋도 낮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뉴하드 마스크는 안정화된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선발주자보다는 후발주자부터 수요가 있을 거예요. 선발주자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네, 네. 이런저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해외 플레이어들이 먼저 아마 시장이 열릴 건데 그때까지 시간은 좀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겠지만 미래에 있을 기술은 맞고 낸드 시장 내에서 되게 빛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 전까지의 포인트, 성장 포인트는 베베레치가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되게 엄청 안정적인 좋은 회사에서 이제는 그거는 이제 바텀 라인으로 깔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입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레포트도 이제 펀더멘털 레버리의 초입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경영 전략 짤 때 BCC 매트릭스라고 저기 짜잖아요. 근데 그 보면 이제 베베레츠나 저기 그 뉴 하드 마스크 같은 건데 그 퀘스천 마크에 일단 속해 있는 베베레츠는 그렇다고 스타가 네.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닌데요. 이 베베레츠는
되게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지.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뉴하드 마스크 대비해서 그쵸 이쪽은 네. 시기적으로 금방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에 투자가 아주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고 네. 내년에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볼 그렇죠. 수 있을 만한 기업.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지금 사라 말아 아직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사봐도 장비 업종에서 네, 전공정 장비 업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제 생각에는 PSK가 있고 없고가 차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요 PSK에 대한 리포트 내시면서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네. 제시를 하셨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PSK 어떤 회사인지 어떤 것들이 만드는지 자세히 좀 뜯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